하나, 둘, 셋! 야! 야, 리아야, 아빠랑 같이 빨리 가야지. 빨리 나와. 네, 알겠습니다. 그래, 그래, 가자. 아유, 리아야, 이제 내가 학교 데려다 줄게, 아빠가. 예. 아유, 리아야. 네. 요즘 공부는 잘 되고? 물론이죠. 엄청 잘하고 말고요. 나는 리아가 저번에, 수학 문제집을 사달라고 해서 깜짝 놀랐잖니. 수학 문제집은 있지? 네, 갖고 왔어요. 아이, 그럴. 뭐 학교에서 뭐 친구들이 괴롭히는 사람은 없고? 아니? 아빠가 알면 굉장히 슬퍼하실 테야. 아니, 퉁퉁이가 날 때리고 말겠지? 네, 별일 없어요. 아이, 그래. 만약 괴롭히는 애가 있으면 아빠가 좀 혼내켜줄게. 말만 해, 알겠어? 네. 그럼, 그럼. 그래, 그래, 리아야. 그래서 저번에 학교에서 바지에 똥 싸지 말고 오늘도 갔다 와. 아빠 이쪽으로 가야 돼서. 예, 아빠도 다녀올게요. 그래, 그래. 아, 리아야. 예? 기저귀는 차고 갔어. 아이, 아빠는 9살인데 아이 몰라요. 아유. 에이, 학교 왔다, 학교. 에이, 똥 많이 오니까 화장실부터 갔다 와야지. 아, 심심하다. 오늘도 심심한데 리아나 괴롭힐까나? 아, 그거 재밌겠는데? 그런데 어떻게 괴롭히지?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다고. 자, 들어봐. 뭔데 뭔데? 자, 애들아 잘 봐라. 내가 김리아를 어떻게 괴롭히는지. 자, 가방을 열어서. 이 녀석 봐라. 혼자 똑똑해지려고 새 수학 문제집을 가지고 왔구만. 내가 여기 있는 정답을 모조리 맞췄어. 리아가 더 이상 똑똑해지지 못하게 하겠어. 그래, 그래. 리아는 항상 멍청해야 된다고. 맞아. 그래서 2 더하기 2는 4. 2 곱하기 2는 8인가? 아니야, 아니야. 4였어, 4. 4야, 4. 오케이, 4. 4. 좋아. 5 마이너스 2는? 아니, 똥이 너무 마려워졌네. 뭐야? 근데 문제집이 어디 갔지? 아니? 윙! 이게 무슨 짓이야? 내 문제집을 다 풀다니! 난 더 이상 수학에 천재가 될 수 없어! I'm not genius! 너 평생 바보다, 평생 바보. 김리아, 네 문제집이 보이냐? 네 문제집을 다 풀어서 더럽혀 주겠어! 2 더하기 2는 4, 4 더하기 6은 뭐더라? 하여튼 막 풀어! 정말 무서운 녀석이구만. 예? 선생님 책상을 저쪽으로 옮기라고요? 젠장. 이 책상 말하는 건가? 너무 무겁잖아. 야, 비켜! 이 자식, 이 책상은 내가 옮겨서 널 괴롭혀 주겠어? 아, 그만둬. 그 책상은 내가 옮길 거라고. 안 되지, 이 자식. 어림도 없지. 네가 이렇게 무거운 거나 힘든 일 할 때마다 내가 다 해주겠어. 안 돼, 끔찍해. 내 근육들이 태양원만 거라고. 너무 괴로워. 오늘 반찬은 채소가 엄청 많네. 그래도 먹어야겠지. 이제 내가 괴롭힐 차례구만. 이 녀석, 채소를 먹고 건강해질 순 없지. 내가 네 급식판에 있는 채소를 모조리 먹어 치워주겠어. 안 돼, 내 채소를 먹지 말아줘. 너 말이야, 내가 싸운 이 콜레스테롤과 비만이 넘치고 비계가 넘치는 이 고기 반찬이나 먹으라고. 이거는 무려
이 몸에서 나온 보링보링걸. 안돼, 난 분명 채소를 먹지 몰랐어. 키가 크지 못할 거라고. 채소를 먹지 못해서 똥도 부드럽게 나오지 못하겠지. 고기 받침만 먹어라. 안돼, 찐다. 지방. 좋아요, 구독하기 꾸벅. 학교 가기 싫다. 진짜. 응? 오빠 무슨 일이야? 너 친구들이 괴롭혔어? 도대체 어떻게 괴롭혔길래 그래? 그러니까 말이지. 너무 끔찍해. 학교 가기 싫어. 에이, 오빠 걱정 마. 초록 마스크가 오빠를 지켜줄 거야. 초록 마스크? 초록 마스크 몰라? 빨간 마스크 같은 거야? 그러면 날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날 해치는 거겠지. 에이, 빨간 마스크랑은 달라. 초록 마스크는 정의로운 귀신이라고. 에? 정의로운 귀신? 그래, 내가 말 나온 김에 초록 마스크 이야기를 해줄게. 그러니까 초록 마스크도 역시 처음에는 그냥 우리처럼 평범한 학생이었어. 다만 조금 소심한 성격 때문에 친구들에게 딸돌림을 당했지. 그런데 친구들은 하루마다 괴롭히는 강도가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어. 야! 내가 내일까지 돈 만원 가지고 오랬지. 학교 끝나고 나와라. 장난하냐? 쉬는 시간에 빵 사오는 거 잊지 마.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지고 말았어. 어느 날 일진 학생들이 개구리를 잡아 왕따 소녀의 입에 강제로 밀어넣었고, 먹지 않으려고 버티던 소녀는 결국 목에 개구리가 걸려 질식사하고 말았어. 응? 개구리를 억지로? 너무해.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죽어버린 왕따 소녀는 어째서인지 함께 죽은 개구리와 합쳐져 귀이한 존재가 되었어. 그리곤 초록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니기 시작했지. 응. 그러면 초록 마스크는 언제 나타나는데? 학교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학생을 괴롭히는 나쁜 학생들한테만 나타난다고 해. 그리곤 친구를 괴롭혀선 안 돼! 라고 말하며 마스크를 집어던지더니 이번엔 개구리처럼 혀를 늘려 목을 졸라 죽인다고 해. 정말 무섭지만 정말 착한 귀신이네. 근데 초록 마스크는 약점이 있어. 약점? 개구리는 뱀을 엄청 무서워하잖아? 초록 마스크도 마찬가지야. 아, 그렇구나. 우리 반 친구들도 날 괴롭히다가 초록 마스크가 나타나면 좋겠다. 맞아, 초록 마스크가 지켜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고마워, 깍쟁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 야, 김이야, 너 언제 이렇게 재밌는 걸 가지고 놀기 있어? 안 돼. 내 손에 있는 귀여운 것만큼은 너네한테 줄 수 없어. 에이, 그래 그래. 어? 이렇게 귀엽고 깜찍한 건 가지고 놀자. 이 말이야. 내 거야, 내 거. 이 귀여운 건 내 거라고. 돈이라도 줄 테니까 이건 가져가지 말아줘. 우린 돈 같은 거 안 받아. 돈이라면 우리가 줄게. 자, 받아. 그 대신 어? 그 깜찍이는 우리한테 넘기라고. 이 녀석이 아무래도 안 되겠는걸? 아무래도 우리 주먹 맛을 좀 봐야 되겠다, 이 말이야. 맞아, 맞아. 맞아. 때리지 마. 오라오라. 무슨 소리야? 친구들을 괴롭혀선 안 되지. 오, 뭐야?
초록 마스크 날 지켜주러 왔구나. 초록 마스크. 응? 뭐야? 네 손에 있는 건? 네? 아, 아이쿠. 초록 마스크는 뱀을 싫어한댔지. 어이, 뭐야 저 이상한 여자는? 아이, 그건 됐고. 네 손에 있는 귀여운 뱀 인형은 우리가 가지고 가겠어. 내놔. 어이, 귀요미를 줄 수 없어. 내놔. 가와이. 내놔. 가와이. 귀요미야. 광. 코니.